2인원 에어컨, 실내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2인원 에어컨, 실내 온도가 변화가 없을 경우 먼저 본체 또는 리모컨을 이용 희망 온도를 18도씨까지 낮춰줍니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이는 5도씨 정도를 유지해주세요. 다음은 에어컨 뒷면에 커튼 등이 필터 부분을 막고 있거나 직사광선이 오래 들어오게 되면 온도 변화 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품 뒷면의 필터 부분으로 실내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커튼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 에어컨 뒷면의 공기 필터 먼지를 청소해주세요. 공기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멀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냉방이 약하며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 또는 제품 앞에 통풍창이 닫혀 있으면 실외기 과열로 인해 냉방약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내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실외기 주변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